예, 오픈에시 캠퍼스 교육 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또 언급한 지가 벌써 또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자, 우리 팀주 피트는 두 가지 사업을 크게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사업이고. 자, 두 번째는 코딩 프로젝트. 의 주관,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육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팀 주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멤버가 지금 현재 8명이죠. 8명 위원회 8명 이 주관, 이 교육법인의 설립과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주관. 발음 운영을 주관. 예. 자, 그런데 그럼 어떤 이 교육법인이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교육법인이 바로 오픈에시 캠퍼스의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오픈에시 캠퍼스는 요게 오픈에시 캠퍼스죠. 오픈에시 캠퍼스이고 유치원, 그러니까 만 3세 3살 3살부터 8까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법인의 역할입니다. 대학, 대학원, 그리고 실제 코딩 실습까지. 그죠? 코딩 실습은 뭐 일단 요 실습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가 체제, 정부를 한번 코딩하자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실습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시작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더하기 둘은 넷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쌓여져서 나중에 그 나중에 코딩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 그게 우리 교육법인의 목표입니다. 교육법인의 목표. 교육법인. 보통 그래서 어떤 사회죠. 사회나 국가의 인프라를 코딩하는 거예요. 코딩해서 반자동 국가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반자동 국가 혹은 또는 정부 시스템 또는 뭐 인프라. 반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 세미 또는 뭐 해프, 절반 정도만 자동화된 그러한 자동은 오토노머스예요. 오토노머스, 오토매틱이 아니라 오토노머스한 그러한 정부 시스템 인프라를 얘를 코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양성, 이게 우리 교육법인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 그리고 교육법인의 목표가 기존의 학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학교의 목표는 뭐예요? 학교의 목표는 기존 인프라, 기존 사회나 국가 인프라의 유지죠. 인프라의 유지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양성한다거나, 혹은 은행원을 양성한다거나, 혹은 의사나 변호사를 양성한다거나, 혹은 판사나 판사나 검사 뭐 등등을 양성한다. 기업인 혹은 뭐 직능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는 공무원보다는 정부 조직, 시청을 코딩한다거나, 은행원을 양성한다기보다는 무인은행을 코딩하거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AI 진단 시스템, 진단 인프라 을 구성한다거나, AI 진단 인프라가 뭔지는 나중에 또 따로 한 말씀 드릴게요. 변호사나 판사보다는 사법 인프라, 그래서 AI 마찬가지입니다. AI의 기술 기초한 어떤 사법 인프라를 코딩한다거나, 기업인을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AI 방식이죠. AI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인프라, 비즈니스 인프라라 그럴까요? 비즈니스 인프라. 나중에 다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직능 기술자보다는 로보틱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기존 시스템을 AI와 그리고 로보틱스와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블록체인 기술 말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기반으로 재구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슬이 스마리라도 뭐 꿰어야 보여란 말이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하나의 어떤 인프라로 연결할 수 있는 또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술의 전통적인 코딩 기술 필요하죠. 전통적인 코딩 기술 중에서 우리는 특히 TeamJupyter는 Functional Programming이라고 하는 기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인문학적 소양,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코딩 기술이고, 세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 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출 하는 것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 이러한 걸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실행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실행 그러니까 교육 법인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실현하는 방식인데 또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적인 학습 컨텐츠의 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보통 TeamJupyter 여기 뭐예요? 여기 TeamJupyter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링크는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우리 웹 오픈에시 캠퍼스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초기 화면 첫 화면 좀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국의 10년 뒤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코딩합니다. 해서 10년을 5년으로 줄였습니다. 5년으로 이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에서 5년으로 바꿨고, 100여 종의 코딩 강좌를 제공하고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100여 종의 코딩 강좌 링크 돼 있죠? 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 여기 이 화면에 연결됩니다. TeamJupyter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강좌들이에요. 이 강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완성된 것도 있고 해서 대략 한 200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 빼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들 빼고 하면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00개 정도, 90개에서 100개 정도의 커리큘럼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수로 따지면은 한 4,000개, 유튜브에 한 4,000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외에 다른 플랫폼에도 좀 더 올라가 있고 합해서 대략 에피소드가 한 5,000개 정도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니까 현재 유튜브와 스크린바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반의 강의 에피소드죠. 현재 한 5,000개 정도, 전후를 제작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좀 더 제작을 할 겁니다. 한 3,000개 정도 더 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것입니다. 이게 자체적인 컨텐츠 제작이고, 두 번째는 기존 컨텐츠의 분류와 정리 및 자체 컨텐츠, 우리 자체죠, 컨텐츠와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컨텐츠라고 한다면 뭘 말하느냐 하니까 뭐 여기 채널이 아니라 채널보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MIT 오픈 코스웨어 같은 경우죠. MIT 오픈 코스웨어 들어와 보시면은 6,220개의 비디오 에피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6,220개가 MIT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좌들이죠. 무슨 수학도 있고 뭐 물리 화학 등등 있어요. 지금 슈퍼 포지션 엄청난 거죠. 알고리즘, 싱킹, 픽 파인딩, 그리고
등등등등. 근데 슈퍼포지션이라든가 딥러닝, 딥러닝, 휴먼 위드 프로페셔널, 메이킹 딥러닝, 딥러닝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하여튼 뭐 MIT라고 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뭐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 이거 일변량 캘큘러스, 캘큘러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나요? 디퍼렌셜 이퀘이션. 디퍼렌셜 이퀘이션은 또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한국 수학을 중고등학교에서만 한국 수학을 좀 공부했었고 그 이후로는 저 영미식 수학을 공부했어서 한국 용어는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건데 기존의 컨텐츠와 우리 컨텐츠를 정리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전체 커리큘럼이죠. 그럼 전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전체 커리큘럼을 기존의 학교죠. 한국 등의 초중고 및 대학에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데 이것도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월 1달러 수준에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학습자 인구가 약 10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400만 명으로 생각했는데 1000만 명 정도가 학습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월 1달러면은 얼마예요? 한 120억 되나? 그죠? 월 120억이니까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되죠.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자체 제작하는 컨텐츠는 뭘 하느냐? 왜 자체 그럼 기존에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은 MIT 컨텐츠를 그냥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되지. 왜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느냐? 컨텐츠의 제작 이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팀 주피터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가열차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세 명이서 만들고 있어요. 단 세 명이서 두 명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한 명이 강의를 녹화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 그것도 한 세 가지로 나눠보죠. 첫 번째는 기존 초중고의 교육 교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온라인 강의에 미숙하다는 거죠. 미숙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4월 2일인데 이미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아쉽게도 학교나 교수나 교사가 온라인 강좌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 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사진이 온라인 강좌에 어떤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를 대신해서 우리가 팀 주피터가 이런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겠다. 그죠? 온라인 팀 주피터의 오픈에시 캠퍼스죠. 오픈에시 캠퍼스가 기존 교수나 교사진을 보조한다고 해야 되죠. 보조하는 것이 자체 컨텐츠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어떤 시국인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못 보내는데 그럼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려면 교사나 교수가 원격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대신하기 보조하기 위해서 오픈에시 캠퍼스가 그러한 역량을 대신할 수 있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학습 커리큘럼이나 온라인 기반의 학사 행정이나 온라인 기반의 학생 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전체 컨텐츠의 제작 이유이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해외의 각종 오픈 컨텐츠죠. MIT 뭐 오픈 코스웨어 같은 그런 컨텐츠는 어떤 지식의 분류와 그리고 난이도 분류가 없어요. 없다. 따라서 한국 학생이 배우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는 역할이 뭐냐니까 한국 학습자와 해외 대학 MIT 특히 MIT 스탠퍼드 예일 우리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실상 여기 예일이라든가 버클리 아마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클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요 등등등등등등의 대학의 강자들죠. 강자 간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역할. 중간 단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자체 컨텐츠 제작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뭐 벌써 많이 지났어요. 좀 빨리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뭐냐니까 그럼 오픈캐시 캠퍼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우리는 처음에 목표, 우리 목표는 자체 교육 플랫폼을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피닉스 뭐 우리 여러분 피닉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겁니다. 피닉스라 불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교육 플랫폼을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의 모든 학습자, 한국의 1천만 학습자라고 그럴게요. 1천만 학습자 각각의 학습 진도, 적성, 성향, 모임, 뭐 질의 답변 등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의 기능이죠.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꽁대진다구로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자체 컨텐츠와 해외 컨텐츠죠. 컨텐츠를 조합한 1년의 교과과정을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그죠? 현실이죠. 현실은 이렇게 하고 나중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이라고 해봤자 1년 전후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뒤에는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오늘 할 거는 요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제공하는 거죠. 각급 학교 초중고 및 대학에 보급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월 1달러 정도 1,000원이죠. 1,000원 전후의 비용으로 제공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의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이 우리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협의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추진하느냐? 이게 교육법인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 팀주피터의 교육법인이에요. 팀주피터의 운영위원회 8명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육법인을 설립하고 이 교육법인이 지금 우리가 만든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 컨텐츠들 있잖아요. 팀주피터의 컨텐츠와 그리고 MIT 등에서 제공하는 오픈에시 오픈코스웨어 같은 컨텐츠와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1년의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고 구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월 1,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을 것 같아요. 월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고정수입이 발생을 해야 되고 이 고정수입이 발생하면은 이것으로서 팀 주피터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교육법인의 임직원 급여라든가 기타 경비 를 소요하도록 경비에 소요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교육법인 오픈에시 캠퍼스를 지금 벌써 한 2년째 만 2년이에요. 만 2년 동안 준비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팀 주피터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현재 전국, 현재 시국, 현재 코로나 사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막상 코로나 사태라는 게 터지니까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법인, 우리가 팀 주피터가 구성하고 있는 교육법인이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정상적인 교육 인프라가 구성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입니다.
2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니까, 기존 초중고 및 대학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미 훌륭하지만 보완하거나 보완 또는 선택 가능한 또 하나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게 우리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완성을 했다면은, 그랬다면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에 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가 정상적으로 교육적인 국가의 교육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나간 일이고, 지금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오픈에이시 캠퍼스가 완전히 구성되어서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오프라인 캠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하나 선택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년 전에 했던 말씀을 반복드립니다.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오픈에이시 캠퍼스는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는 학교도 학원도 아닙니다. 또 아니고 다만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형식의 교육 인프라,